자, 우리 아꼬미도 인사해야지. 안녕. 아꼬미, 아까 우리 앞에서 배랑 비행기랑 잠수함을 만나봤는데 누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배! 언니는 잠수함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 마침 우리 앞에 여기 배랑 잠수함이 있는데요. 여기는 해마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자, 돌고래랑 거북이도 있어. 자, 그럼 우리 바다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놀아볼까요? 출발! 배가 바다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어요. 우리 배는 무언가를 태울 수 있는데요. 언니는 이 물고기를 태워볼게요. 자, 탑승! 이제 여기 앞에 해마랑 거북이가 있는데 아꼬 누구를 태울까? 거북이! 좋아요. 그럼 거북이를 태워볼게요. 거북이도 같이 물고기랑 사이좋게 탔습니다. 여기 불가사리! 네! 저기 불가사리가 있네요. 자, 그럼 불가사리를 태워볼게요. 어떡해! 불가사리가 바다에 빠져버렸어! 아꼬, 불가사리를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 잠수함! 맞아! 잠수함을 불러볼까요? 잠수함아! 도와줘! 우와! 바다에서 잠수함이 나왔어! 우와! 잠수함이다! 잠수함아, 우리 불가사리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줘. 좋아, 나한테 맡겨. 그럼 출동! 우와, 잠수함이 바닷속을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어. 잠수함이 얼른 불가사리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치, 아꼼? 응! 나야나, 나 여기 있어. 와, 잠수함이 불가사리를 만났어. 우와. 불가사리야, 나한테 타렴. 고마워, 잠수함아. 와, 잠수함이 불가사리를 구해줬어요. 자, 그럼 우리 불가사리를 배에 태워볼게요. 야. 오! 드디어 배에 물고기랑 거북이랑 불가사리가 모두 탔어요. 친구들, 오늘 우리 같이 바다 친구들이랑 배랑 잠수함이랑 같이 놀아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가빈 언니예요. 자, 그리고 옆에는 우리 귀여운 아꼬미예요. 안녕! 친구들, 우리 앞에서 덤프트럭이랑 굴착기랑 불도저를 만나봤는데요. 우리 아꼬미는 누가 제일 멋있었어? 불도저! 맞아, 나도 보니까 불도저가 너무 멋있더라. 자, 마침 우리 옆에 장난감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덤프트럭이랑 불도저랑 굴착기랑 같이 놀아볼까요? 출발! 우와! 앞에 모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손바닥도 찍어보고. 오, 엄청 부드러워요. 되게 뭉치면 뭉쳐질까요? 자, 이걸로 눈사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꼬미도 눈사람이랑 인사해야지. 안녕. 눈사람아, 안녕. 그런데 실컷 놀다 보니까 여기 모래가 너무 어지러워졌어요. 친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꼬,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 불도저? 그러면 우리 불도저를 한번 불러볼까요? 불도저야, 도와줘!
안녕. 난 무엇이든 밀어낼 수 있는 불도저야. 자, 한번 모래를 모아볼게요. 자, 헉, 불도저가 힘이 세니까 이렇게 많은 모래도 한꺼번에 모아줄 수 있네요. 으차! 이 정도 일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불도저의 도움으로 이렇게 흙을 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흙을 옮겨야 되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굴착기! 맞아요. 자, 그럼 우리 굴착기를 불러볼까요? 굴착기야, 도와줘! 난 큰 팔로 무엇이든 들어올릴 수 있는 굴착기! 넌 무거운 물건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덤프트럭! 그럼 우리 같이 모래를 옮겨볼까? 자, 여기에 모래를 실어줘. 좋아, 나한테 맡기라고. 으차!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오, 좋아. 한 번 더. 자, 이제 모래를 옮기러 출발! 슝! 오늘은 힘세 탈 것들과 같이 놀아봤는데요. 우리 굴착기, 불도저, 덤프트럭아 모두 잘했어. 얘들아 잘했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탈 것들과 같이 놀아볼게요. 그럼 친구들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가빈 언니예요. 안녕. 친구들 앞에서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만나봤는데 어땠나요? 우리 아꾸미는 누가 제일 멋있었어? 경찰차! 정말? 언니는 구급차가 너무너무 멋있었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게 너무너무 대단하더라고. 자, 그러면 우리 경찰차랑 구급차랑 같이 한번 놀아볼까요? 출발! 길을 잃었어. 엄마, 아빠. 토끼가 길을 잃었나 봐. 어떡하지? 경찰차! 맞아, 경찰차가 있었지. 경찰차야, 도와줘. 안녕, 난 경찰차야. 아기 토끼야,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엄마 아빠를 찾아줄게. 어서 나한테 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아기 토끼의 엄마 아빠를 찾아서 출발! 강아지가 아픈가 봐. 어떡하지? 정말 많이 아파 보이는데? 아꿈, 강아지가 많이 아픈가 봐. 어떡하지? 구급차! 맞아, 구급차가 있었지. 경찰차야, 구급차를 불러줄래? 아, 맞아, 구급차가 있었지? 좋아, 구급차야, 도와줘! 무슨 일이야? 강아지가 배가 많이 아프대요. 그래? 그럼 강아지야, 얼른 나한테 타. 내가 치료해줄게. 우와, 정말 잘 됐다. 맞아요. 자, 그럼 내가 너희 엄마 아빠를 찾아줄게. 어서 타. 네. 자, 그럼 토끼네 엄마 아빠를 찾으러 출발! 룸!
놀아봤어요. 아, 토끼는 엄마 아빠를 찾아서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갔답니다. 잘 됐지, 아꿈? 잘 됐다. 그치?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아꿈도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가빈 언니예요. 안녕. 친구들, 앞에서 작은 탈 것들 잘 봤나요? 오늘은요, 붕붕카, 자전거, 그리고 유모차와 함께 놀아볼 거예요. 아꼬미는 아까 어떤 탈 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 자전거! 정말? 언니도 보니까 자전거가 너무너무 재밌어 보이더라. 그러면 우리 자전거 타러 얼른 가볼까? 자전거 타러 출발! 따르릉 따르릉 느껴나세요. 안녕, 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전거야. 우와, 자전거다. 잠깐, 꿈. 자전거를 타기 전에는 안전장비를 꼭 해야 해. 자, 먼저 헬멧. 헬멧을 꼭 해줘야 넘어졌을 때 다치지 않아요. 자, 그럼 준비가 됐으니까 자전거를 타볼까? 우와, 신난다. 자전거를 탈 때는 손잡이를 꼭 잡아야 해. 알겠지? 꼭 잡고. 절대 놓으면 안 돼. 네. 시작.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아꿈 재밌어? 응, 재밌어. 너무 신나. 재밌긴 한데 조금 졸려. 아, 그래? 그러면 아꿈이 쉴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뭐가 있지? 유모차. 와, 아꿈, 유모차가 나타났어. 자, 그러면 우리 유모차에서 쉬어볼까? 좋아. 네, 그럼 유모차에 타보자. 자, 유모차에 탈 때는 안전벨트도 꼭 해줘야 돼. 됐다. 그럼 아꿈, 잘 자. 안전벨트 불편해. 안전벨트를 풀면 자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알겠어. 그래, 그럼 잘 자, 아꿈. 오늘은 우리 작은 탈 것들과 함께 놀아봤는데요. 아꼬미는 직접 타보니까 어땠어? 재밌었어.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탈 것들과 함께 놀아봐요. 그럼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가빈 언니예요. 자, 우리 아꼬미도 인사. 안녕. 자, 오늘은 우리 자동차, 기차, 버스를 타고 소풍을 가볼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그럼 출발! 친구들, 토끼들이 소풍을 가려고 하는데요. 무엇을 타고 가면 좋을까요? 자동차! 맞아요. 그럼 우리 자동차를 불러볼까요? 자동차야! 자, 어서 나한테 타라고! 고마워. 고마워. 자, 그럼 우리 소풍을 출발해볼까요? 출발. 자, 너희들도 나한테 타. 우와, 고마워. 이상하다. 탈 수가 없어. 아무래도 자리가 없나 봐. 미안, 먼저 갈게. 동물 친구들이 자리가 없어서 타지 못했어. 버스! 맞아, 버스가 있었지. 자, 그럼 우리 버스를 불러볼까요? 버스야! 자, 어서 타라고. 우와, 고마워.
소풍 간다. 우와, 신난다. 빨리 가자고. 어, 우리 소풍 못 가는 거야? 어, 진짜로 못 가. 자리가 없나 봐. 아, 이런 어떡하지. 우리도 태워줘. 자리가 없으면 어떡해. 여행 가야 되던데. 아, 기차. 맞아, 기차가 있었지. 그럼 우리 기차를 불러볼까요? 기차야. 친구들, 오늘은 동물 친구들과 함께 소풍을 떠나봤어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어. 언니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